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창문에는 누런 석회가루가 뒤덮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위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사회. 과거엔 심각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바로 환경의 변화다. 차단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지구상의 먹이사슬을 완벽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환경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환경성 질환의 해법을 찾아보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저면 부글리의 목숙마을은 본래 고인돌로 유명한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수년째 주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양반도 연세는 좀 높지만은 폐질환으로 돌아가셨고 저 위에도 폐질환. 또 저 위에는 40대가 폐질환, 폐암. 그 앞에도 폐암. 그래서 저희는 궁금하고 답답하고 어떤 해결책을 지금 좀 해주십사 행정당국에 항상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을에서만 지금까지 폐암 사망자 5명이 발생했고 남아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호흡기 질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주민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마을 주변의 자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 여기는 원래 소동산인데 공장에 인접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공예업체가 이쪽으로 바람이 불 때 여기 있던 나무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은 그 형체만 썩은 나무 형체만 남아 있고 공단 공기가 부딪히는 방향은 다 죽고 여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이 앞에는 큰 나무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다 죽고 없어진 거죠. 유독 공장에 인접한 지역의 나무들만 고사한 흔적이 역력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해 말라 죽는 나무를 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마을의 환경 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0년부터다.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청정 지역이고 좋은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이 공해 공장 13개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동네가 지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주에는 주민들이 이사를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 여기는 주거 부적지로 환경청에서 판매 난 지역입니다. 그 바깥에 빨래 같은 걸 널으면 까맣게 분진 같은 게 붙어요. 해외봉쇄 까만 옷은 보이지 않지만 붙어요. 그런데 지금 몇몇 집만 그런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몇몇 집만.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폐암 사망자가 4명이나 나오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렸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마을에 지금 질병 걸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그 심각하게 치료 중에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잠정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여러 분 계십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인근 산업단지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한 23가구 주민 중 폐암 사망 4명, 폐렴 투병 1명, 후두암 투병 1명 등 또 일반 호흡기 질환자도 12명에 이른다. 1994년부터 가동된 하점 지방산업단지는 재생타이어 생산, 해충약 제조, 염색공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장과 제일 가까운 집은 겨우 5m에서 10m 거리 정도. 공장 굴뚝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강화군은 2013년 역학조사를 벌였고 공장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제 생각하니까
국민 누구나는 다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돼 있는데 이 갑자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우리한테 닥친 거지. 모르고 당한 건지 우리는. 옛날에 알았으면은 뭐 딴 데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중병을 알 줄 알았으면 딴 데로 이사를 가든지 공장을 못 어떻게 절단내든지 했겠지. 가서 들어놓든지 간에. 근데 뭐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알았으니까 뭐 병을 그냥 앓고 사는 거지. 우리한테 최대한 베풀어준다. 뭐 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주게 하게 해줬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계속하면서 우리 죽기 바라는 거예요? 시험 대상이 그날 시험 대상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시험 대상이야. 네. 강화군은 이후 건강에 이상이 있는 주민은 1년에 한 차례, 그렇지 않은 주민은 2년에 한 차례씩 검진을 받도록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환경과 질병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의 인체 유해성을 밝히는 것이 환경부 역학조사의 과제로 남았다. 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단체로 뭐 암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서 특정 질환이 평균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환경부 쪽으로 내가 왜 이런 질환에 걸렸는지 좀 파악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뭐 크게 지원을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원인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 환경 유해인자를 발생하는 뭐 공장이라든지 사업장들에게 너네들이 이런 이런 조치를 해달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생활용품이 많아짐과 동시에 예전엔 없었던 환경성 질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면 금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1급 발암물질 성면 공포.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나쁘면 환경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수는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약 5.7% 정도 늘어났고 특히 기후변화, 공해 등 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환경성 질환 중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진료 인원 증가폭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환경이 많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에 없었던 이런 아토피성 질병이 계속 증가가 된다든지 또는 저희가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떤 그런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전에 없었던 그런 또 질병이 발생이 된다든지 불편함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계속 호소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환경성 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오염에 의한 질환,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과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성면에 의한 폐질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을 환경성 질환에 포함하고 있다. 성면이라든지 대기오염물질에 한번 노출된다고 해서 바로 질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출되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노출됨으로써 어느 순간에 질환으로 발병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내가 이런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아니면 또는 이런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물질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환경성 질환에 관련된 인자들을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병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946년 영국에서는 그해 3월 태어난 인구의 출생 정보를 기록하고 그중 일부를 평생 추적했다. 그 결과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바로 코호트 연구의 시작이다. 코호트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집단 아니면은 인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가 발생해서 거꾸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지켜와 보면서 하나의 그 특성들을 찾아가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호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6천 편 이상의 논문과 40권의 학술서로 발표됐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병, 비만, 운동 부족이 심장 혈관계 질환의 원인임을 밝혔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으며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이 태아의 사망률을 높이고 저체중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코호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코호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환경 포럼이 열렸다. 대기 환경, 물 환경, 기후 환경, 자연 환경, 생활 환경 등 다섯 개 분야로 분류해 각각의 환경 유해 인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과연 해결했느냐,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줘야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환경성 질병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개발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기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에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여기에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눈 질환을 일으켜 눈 건강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큰 화두가 되면서 이 미세먼지가 안질환 혹은 폐질환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고요. 그걸 통한 환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셀 단위, 그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정말 이러한 미세먼지가 환경성 안질환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돈은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 물질로 자연의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우라늄의 붕괴를 거친 후 생성되는 기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발생 원인 물질로 지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돈에 대해서 폐암과 관련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관련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인과성까지도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 그 지역사회 기반을 한 코호트를 구축하고 병원 기반으로 한 환자군을 구축해서 이 상관성뿐만 아니라 인과성까지 추론하려고 많은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고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한 대학병원.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관하에 오래전부터 인체 코호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40세 이상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로 건강과 생활습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확보한 임상, 역학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인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코호트 연구의 한 과정이다. 이 연구는 심내혈관 및 대사질환의 원인을 알아보는 코호트 연구입니다. 총 5년 동안 기반조사를 진행하였고 다시 내년부터는 그 기반조사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밥 한 공기에 해당되는 포도당을 드시고 저희가 시간별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는지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인이 걸리기 쉬운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과 대사 질환을 추적하기 위함이다. 오늘 여기 이 연구에는 왜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요즘 그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검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현재 어디 아프신 데가 있거나 그래서 참가하신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은 뭐 건강이 건강하신데 왜 참가하시게 된 거예요? 환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도 조금은 알고 싶어서 검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걱정되는 게 지금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저 다용도실에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게 물질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인공화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해로움이 너무 많고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세대는 이제 다 끝이 났지만은 앞으로 자녀들이 걱정되는 것은 그런 물질에 의해서 몸에 생기는 아토피나 안 그러면은 또 무슨 질환 뭐 이런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환경 오염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환경오염이 비만과 당뇨병 등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일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증가하는 병들 있죠. 뭐 최근 20년 동안 뭐가 증가했다, 유방암이 증가했다, 뭐 당뇨병이 증가했다, 뭐 자폐증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병들은 전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작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환경적인 요인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거는 뭐 담배 흡연이라든지 뭐 과도한 음주 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그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노출되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 그렇지만 그 농도는 굉장히 낮은 그런 화학물질들에 장기간 노출되면 굉장히 많은 병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비만,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과는 다른 사실이다. 합성 화학물질의 대표격인 내분기계 교란 물질들이 지방에 잘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대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코호트를 통해 얻어진 결과다. 개인적 노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환경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코호트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일 때는 꼭 묻는 것이 사람한테 증거 있어? 예, 그걸 반드시 묻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찾을 수 있는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코호트 연구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한테 교육이 가능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저기 참여하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 참여자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실감할 수 있겠죠.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2개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참가자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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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시러. 오늘 코호트 검사, 12개월 코호트 검사하러 오셨고요. 저한테 설문지 주시면 되시고.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란 2015년부터 초기 모집된 10만 명의 임산부의 아기들이 태아 시기부터 출생 후
청소년기까지 성장 과정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다. 많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아기 키우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바로 아픈 건 아닌데 굳이 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픈 거는 아니지만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뭐가 원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유아와 어린이의 신진대사는 성인에 비해 3배나 빠른 반면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환경오염 노출에 민감해 환경보건법에서도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 단계에서부터 임신력 등 일반 정보, 실내외 거주 환경, 전자파 직업력, 흡연, 음주, 식이사항 등 환경 노출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아가와 엄마의 이제 집 주변 환경이나 실내 환경이나 이제 플라스틱 사용 빈도나 그리고 아가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제 아가의 인지나 건강 상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진료 봐주시고 또 발달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것들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게 되는 연구입니다. 코호트 조사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성장 발육과 신경 인지 발달,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내분비계 질환, 사회성 정서 발달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유해 환경 인자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어떤 그룹에서 어떻게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꾸준히 해서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혈중 그 농도가 이런 게 높았을 때는 애들한테 이런 질병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환경 측정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환경이라든지 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질병을 어떤 질병을 앓게 된다는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는 전국 13개 센터에서 2015년에서 19년 기간에 임신한 여성 10만 명을 모집한다. 그 아이들을 2036년까지 추적 관찰하는데 임신부의 생활 환경과 주거 환경이 출생한 아동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이민 계획이 없고 설문 작성이 가능한 임신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는 2015년 5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3만 5천여 명의 임산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3만 5천여 명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영유아기, 그리고 어린이기, 청소년기까지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가 종료되는 2036년에는 이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환경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코호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 전 태아기 환경이 건강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임신 시기부터 철저한 역학 조사가 이루어진다. 인터넷에서는 그냥 대충 보고 신청을 한 건데 이런 연구하고 나서 저희 애기한테 어떤 병이 걸렸을 때는 이렇게 도움되는 게 있나요? 일단은 교수님 진료를 계속 보시기 때문에 아가가 잘 크고 있는지 성장 곡선이 이런 거 계속해서 이제 관찰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환경 유해 물질들이 이제 아가의 건강이나 성장 발달, 인지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기별로 캐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연구세요.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물질 때문에 많이 아기들이 질환이랑 질병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에 쓰일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채취된 시료들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연구기관. 생체 시류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조사, 분석하는 곳이다. 이것이 이제 태반 시료입니다. 대부분 다 건강하게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태반 조직은 지금 현재의 그 태반 어렸을 때에 어떠한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저희는 분자 수준에서의 DNA, RNA 단백질의 어떤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최근엔 단순한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인체 유전자, 대사물질, 단백질 등의 분자 수준에서의 변화를 통합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시작됐다. 그 유전자의 변화가 결국에는 단백질의 발현의 변화로 되고 이 단백질이 결국은 우리 몸을 잘못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초기에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또 성장하는 과정에 시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자 수준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환경성 질환이 어떤 유해화학 물질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가 변화하고 그 유전자에서 어떤 질환으로 언제쯤 발병을 할 건지를 저희가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호트의 기반을 바탕해서 그 기반의 시료에서의 분자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그 유전체 연구, 단백체 연구, 대사체 연구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함으로 해서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정보들이 결국에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 극복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성 질환의 경우 노출된 사람들 간의 다른 유전적인 요인, 생활 습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한 가지 인자에 의한 노출이 아닌 여러 가지 인자에 복합 노출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정이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이 장기간 미량 노출에 의해서 발생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인체 시료를 모으는 코호트 사업이 동반되지 않고는 환경성 질환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특히 데이터 구축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 이곳은 분석된 생체 시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센터. 모아진 개인의 유전체에 대해 생물 정보와 환경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곳이다. 각각의 모체 코호트에서 조사한 샘플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샘플마다 어떠한 임상 정보를 조사했는지가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임상 조사했던 결과들에 대한 각각 항목별 구분자들이 이렇게 구격화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고요. 환경 문제라는 것은 그 시기와 지역에 특징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때그때 환경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 일원동. 아이의 코호트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이정은 씨. 콧물이 계속 있었다가 괜찮아졌는데 한 번 또 놀이터에 계란을 이제 좀 먹으면 뭔가 붉은 반점이 살짝 올라와요. 심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실제 연구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코호트 연구는 앞으로의 질환을 예측하고 추적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 등을 환기시키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란을 먹으면 약간 이제 얼굴에 자꾸만 애매하게 진하지 않게 그렇게 알러지 그런 게 올라와서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예 무시할 정도는 아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조사가 있으니까 병원에 와서 좀 물어보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출생 코호트에서 그 아이를 추적할 적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건 또 질병이 생긴 아이건 관계없이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애가 얼마나 자랐는지, 몸무게는 됐는지, 키는 됐는지, 어떤 병이 생겼는지, 그다음에 소변에 어떤 다른 이상은 없는지, 혈액 검사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질환이 생기면 정말 이것이 그 질환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다른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마 이 환경 노출된 부분들하고의 연관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만약에 그 동일한 질환들을 가진 아이들이 다수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아이들만 모아서 보면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또 환경 요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결국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전체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저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발달 평가의 척도로 자주 이용되는 베일리 검사법. 베일리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신뢰도가 높은 발달 검사 방법이다. 특히 생후 1개월에서 42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운동 영역, 인지 영역, 행동 영역으로 나눠 검사를 진행하는데 연령별로 이루어진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내서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이 연구는 환경부에서 환경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거고요. 오늘 한 검사는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예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 아동의 인지,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대근육, 소근육 운동, 사회정서적인 측면의 총체적으로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유나 이제 빠빠이.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검사는 여기서 하실 거 다 끝나셨고요. 네. 이제 다음에 스케줄 가시면 되세요. 네. 오늘 유나 어땠어요? 오늘 유나 열심히 검사 다 참여했고요. 오늘 검사는 저희가 오늘 원점 좀 매겨서 삼성병원에 넘겨드리니까 거기서 결과 들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나 안녕.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옳지. 다른 나라의 출생 코호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여기 지금 여기 임신, 출산, 성장, 발육, 내분비는 다 있어요. 그리고 인지 발달도 있어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왜 그러냐면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그 교육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살률도 높고 아이들의 행동 장애나 또 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뭐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기간 추적 조사가 바탕이 돼야 환경 노출과 질병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기, 아까 말한 데 뭐 출생 시 2세 때든 5세 때든 그 시기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노출과의 연관성도 중요한데 그 출생 후에 환경 노출이라는 것이 이 출생 전에 이 아이가 환경 노출이 되어서 말하자면 연약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조직이 이렇게 뇌가 이렇게 해서 발달해서 뇌가 형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폐가 작다가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없다가 생겨야 되는데 미성숙한 상태인데 화학 물질의 노출을 딱 받으면은 이 시기는 태아 시기는 굉장히 감수성 즉 좀 위험한 거죠. 강원도 원주시 악성 중피중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면서 성면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악성 중피종은 환자 대다수가 성면 노출 과거력이 있고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성면 질환 중 하나다. 보통 악성 중피종은 잠복기가 짧게는 15년이지만 20년 이상인데 발생을 한 거를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면 노출된 경우가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이제 치료 원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되면은 그런 치료에 대한 연구도 연속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정책 수립까지 갈 수 있는데 질병 발생의 어떤 양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역학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되려면 또 코호트 연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6인 김순예 씨. 처음엔 단순히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다는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한다. 진단 결과 한쪽 폐가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다. 처음엔 아픈 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갑자기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라는 걸 내가 안 하려고 그랬죠. 그때 우리 딸이 예약을 해놓고 자꾸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팔은 안 해고 속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님이 그런 병을 얻게 되셨는지 이유는 들으셨어요? 예, 그 성류가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더라고요. 많이 먹었죠. 한 몇십 년 했으니까 많이 먹었죠.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세면 일을 했죠, 세면. 그 세면 일을 하면 그 가루가 날아서 엄청 많이 먹어요. 먹고 살기 바빠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지난 시절. 과거 시멘트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이런 질병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다. 뒤늦게 후회해봐도 이미 늦은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성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이라는 상관관계가 입증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성 질환은 그 질환이 앞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또 질환이 깊어지거나 많은 희생자가 집단으로 드러나야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움직일 때마다 저래요. 움직일 때마다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집에서 무 가져가려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아주 쓰러질 뻔해가지고 헉헉하고 있다. 힘들어요. 정부는 성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과 성면 폐암, 성면 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구제 급여를 지급해 성면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김순예 씨의 경우는 성면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갈 길이 멀다. 많이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더라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 직장을 갖더라도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오면 좋겠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한 나라의 미래는 태어날 아기들의 건강 상태가 좌우하게 되는 것. 어린이들의 출생 환경과 성장 환경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건강한 국민은 건강한 생활 환경에서 나온다. 국민의 미래 건강은 국가가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뭐 특정 물질로 인해서 뭐 어린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뭐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가 좀 대두되면서 많은 그 어머님들 아니면 산모님들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환경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질환은 더 많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처럼 혹독한 사회적 대가를 치른 후에야 더 일찍 밝혀낼 수는 없었을까라는 뒤늦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코호트 연구가 그 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